안녕하세요. 디쌤 채널 스몰 숄더백 파트 2입니다. 먼저 가죽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판 패턴을 대고 앞뒤를 자를 수 있도록 가죽을 넉넉하게 가위로 잘라주세요. 가죽 위에 패턴 문진을 올리고 칼로 천천히 두세 번 그어 가죽을 잘라주세요. 작업판을 돌려가면서 패턴을 따라 가죽을 재단합니다. 밑판과 지퍼 가죽 패치 패턴도 올리고 가죽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가죽 위에 밑판 패턴과 문진을 올리고 천천히 한쪽 면씩 칼로 잘라내어 주세요. 다음은 가죽 위에 지퍼 가죽 패치 패턴과 문진을 올리고 천천히 한쪽 면씩 칼로 잘라내어 주세요. 안감으로 사용할 인조가죽 위에 본판 패턴을 놓고 앞뒤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잘라주세요. 한쪽씩 천천히 작업판을 돌려가면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조가죽 안감 밑판도 작업판을 돌려가면서 잘라주세요. 이제 파이핑 부분의 가죽 재단을 위해 길이를 재어 볼 텐데요. 아래쪽 파이핑의 길이는 밑판의 둘레를 재어 줍니다. 약 530mm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옆쪽 파이핑 길이는 본판의 옆 길이를 재어 약 290mm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측정한 파이핑 길이에 따라 길게 인조가죽을 잘라주세요. 주머니감으로 사용할 원단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핑이 들어갈 가죽 부분 가장자리를 약 5mm씩 PR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판 옆부분에 PR을 해주시고요. 밑판 가장자리 부분도 PR해 주세요. 이제 인조가죽에 플라스틱 심재를 넣어 파이핑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핑 감으로 잘라놓은 인조가죽에 본드를 얇게 펴발라 주세요. 파이핑용 플라스틱 심재를 길이에 맞춰 넉넉하게 잘라 주시고요. 심재를 중앙에 붙이고 양쪽 인조가죽을 아무려 붙여 주세요. 우드 슬리커로 심재를 끝까지 밀면서 파이핑을 제작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죽 본판 앞뒤 그리고 밑판 지퍼 가죽 패치 주머니감과 안감 본판 앞뒤 밑판 그리고 파이핑이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안주머니부터 제작할 텐데요. 먼저 지퍼 가죽 패치 뒷면에 토코노를 발라주세요. 지퍼 가죽 패치 옆면에도 토코노를 발라주세요. 가장자리를 우드 슬리커로 문질러서 마무리해줍니다. 다음은 안주머니 지퍼날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지퍼 가죽 패치 안쪽에 보이는 170mm를 표시하고 안쪽에 지퍼날 2개씩을 제거할 것입니다. 양쪽에 지퍼날을 엔드니퍼로 제거해 주세요. 지퍼날이 다 제거되었으면 지퍼 슬라이더를 끼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퍼 하지를 집게로 양쪽이 물리게 잘 고정하시고요. 망치로 지퍼 하지를 완전히 고정시킵니다. 문진 위에 가죽, 지퍼 하지 부분을 올리고 지퍼 부분이 망가지지 않도록 망치로 고정시켜 주세요. 다음은 양쪽 지퍼 상지를 집게로 고정시키시고요. 문진 위에 가죽 지퍼 상지 부분을 올리고 지퍼 부분이 역시 망가지지 않도록 망치로 잘 고정시켜 주세요. 다음은 본판 안감 위에서 70mm 내려간 곳 지퍼 가죽 패치가 붙여질 위치를 은펜으로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퍼 가죽 패치 뒷면에 본드칠을 우선 해주시고요. 은펜으로 표시한 위치에 지퍼 가죽 패치를 붙여주세요. 디바이더로 지퍼 가죽 패치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2mm 안쪽으로 들어간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사선 치질로 표시한 선에 따라 타공해 주세요. 이제 새들 스티치로 지퍼 가죽 패치 가장자리를 바느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3땀 남았을 때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지퍼 가죽 패치 가운데 안감을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안감 뒤쪽 바느질선에서 안쪽으로 5mm만 남기고 가위로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지퍼 가죽 패치 부분에 본드칠을 해주시고요. 지퍼의 중심을 잘 맞추어 붙여주세요. 다음은 안주머니용 원단 뒤 위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인 후 시접을 접어 붙여주세요. 시접 위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요. 아래 지퍼날에서 3에서 4mm 떨어진 위치에 붙여줍니다. 이제 디바이더로 지퍼 가죽 패치 안쪽 가장자리 아래쪽 2mm 들어간 위치를 표시합니다. 사선 치질로 표시한 선을 따라 타공해 주세요. 이제 새드 스티치로 바느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3땀 남았을 때 마무리해 줍니다. 다음 지퍼 아래쪽에서 약 130mm 되는 위치를 주머니 원단 양쪽에 표시하시고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안주머니 감을 접어서 올려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퍼 위쪽과 옆쪽에도 양면 테이프를 붙여 안주머니 원단을 붙여줍니다.
버퍼 가죽 패치 안쪽 위 옆에도 사선 치질로 타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드 스티치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역시 끝에 3땀 남았을 때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주머니 양쪽 옆 바깥에서 5mm 안쪽으로 타공을 해주시는데요. 원단에 타공할 때는 바느질 구멍이 동그랗게 나오는 오울 치질로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주머니 안감 양옆쪽 바느질을 해서 주머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주머니가 완성되었습니다. 파트2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디쌤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과정인 파트3에서 뵙겠습니다.